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경선에서 강득구 예비 후보가 5선의 이종걸 후보를 제쳤습니다. 강득구 예비 후보는 경기도 의회 의장과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. 강 예비 후보는 이번 경선을 통해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하고 자신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같은 마음으로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만안구의 변화를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정치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. 그러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. 저는 이 말씀과 이번 선거 결과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에서는 민병덕 예비 후보가 6선의 이석현 의원과 비례대표인 권미혁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. 이번 경선은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가 없었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총선에 나가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석을 채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협찬받는 게 정치더라고요. 신뢰를 협찬받는 것. 사람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데 그것을 깻잎 담그듯이 한 장 한 장 하겠다라는 생각, 그리고 다 못 만나면 또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그분이 쌓아온 지금까지의 신뢰를 저한테 좀 협찬해주는 이런 형태로. 경선에서 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의 바람이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.